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강철 깃발이 시작했는데 새로운 무기, 뭐 새로운 옛날 무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전 오늘 그 발음 소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저는 오늘도 디분 없이 얘기를 좀할 거예요.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오늘의 논의하고 싶은 무기는 낡은 점탑이라는 무기입니다. 새로운 무기 아니라 옛날 강철 깃발 발용 소총입니다. 물리 무기이고 발사 수가 540이에요. 걸작은 안정성이에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퍽은 바로 강철 조나기라는 퍽입니다. 이 퍽은 제장 전속도에 너업을 시키지만 안정성을 큰 버프를 시켜요. 이 퍽으로 인해 이 무기를 제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져요. 안타깝게도 제가 받고 있는 버전은 종결이라고 할순 없어요. 어떤 것이 종결이라고 생각할까요? 속성은 연명 대신 빠른 무정 아니면 이동 표적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이 무기를 PVE에서 쓰고 싶은 수호자들에게는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 그리고 광란이라는 퍽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무기가 PVE보다는 PVP 무기로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오시의 발용 소총을 못 받았으면 그 발용 소총 대신 이 무기를 파밍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데스페라도라는 퍽이 없지만 데스페라도 있는 것처럼 느껴요. 어느 정도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번 시즌의 강철 깃발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보기에는 여전히 새로운 방어구가 없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옛날 무기밖에 없어서 그것도 좀 아쉬워요. 번지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련의 장에 시간을 좀더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bis zum nächsten Mal.